늦었지만 승진 축하해. 인터뷰다 뭐다 바빠서 얼굴 볼 수가 있어야지. 다 상무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들은 말인데 이번엔 진심이 느껴지네. 이번엔 진심으로 드리는 말이니까요. 알지? 회장님 비서실장이 대학 동기인 거. 내가 적극 추천했어. 이제 임원이니까 임원답게 일을 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꼬시디. 아니, 고상우. 통신사 아이디어들 권시디한테 넘겨. 이제 제작본 부장이잖아. 권시디네 팀이 해도 다 제작본 부장 포트폴리오인데 니 거 내 거가 어딨어? 안 그래? 한 부장이 담당하기엔 아직 큰 광고주야. 상무님 말씀이 맞네요. 한 부장에게 넘기라고 하겠습니다. 기대가 커. 길 한번 제대로 터보라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응, 알았어. 뭔데요? 3, 2, 1, 땡. 아이고, 제작본 부장님 오셨습니까? 권씨디 자리 좀 비켜줘. 말해. 회사에서 할 말이라 봤자 일 얘긴데. 경청하겠습니다. 상무님. 사실입니까? 뭐가? 사실이냐고요. 말을 똑부러지게 해야 알지. 우리 고상무가 말을 둥글둥글하게 할 때도 있네. 사람은 흥분하면 실수해. 흥분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한 1년쯤 지나면 좀 차분해지지 않겠어? 1년이면은 딱 좋죠.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언제 고상무랑 싸웠나? 고상무 혼자 상상 속에 나하고 싸웠지. 꿈에 그리던 임원 해봤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사실 임원될 스펙 아닌 거 본인이 더 잘 알잖아.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남들 따라가려고 하지 마. 그러다 가랑이 찢어져. 앞으로 1년간 잘 부탁드립니다. 통신사 광고는 상무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제가 확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그 지금 인사는 사표 쓰겠습니다. 6개월 내로 매출 50% 상승 걸고 결과 못 내면 책임지고 회사 나가겠습니다.
결과로, 오직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를 맡고 싶으시다면 어떠세요? 저처럼 여러분들 자리를 거시든가. 손해보는 장사 아닐 텐데. 대신 제가 성공하면 누가 회사 나가실래요? 우리 최상무님께서 자리를 거시겠어요? 어떠세요, 최상무님? 제가 실패한다에 자리를 한번 걸어보시죠. 없으신가요? 그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맡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자리를 거세요. 조상무, 퇴근해? 장난하냐? 놀리는 거야? 흥분하셨네요. 사람은 흥분하면 실수하니까 흥분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실까요? 사람은 흥분하면 실수해. 흥분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막가자는 거야? 한번 해보자는 거냐고. 상무님이 회사에서 얼굴 붉히실 때도 있네요. 너 하여튼 그러기로 했어. 네, 파이팅 하세요. 아이씨. 아, 맞다. 어떡하지? 상무님 따라가려다 보니까 이 예쁜 다리 사이에 달린 가랑이가 아니라 손이 찢어졌네요? 어떡하지? 이 예쁜 손바닥에 흉터가 남았는데? 약 발라. 상처는 금방 아물지만 흉터는 사라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한 1년쯤? 그때까지 끔찍한 걸 매일 보고 살아야겠네. 그렇게나 오래 걸리겠어? 빨리 잊어. 잊혀지겠어요? 머리 조세호까지 올라왔는데. 비바람 불면 알게 돼요. 하우스에서 곱게 자란 꽃과 길바닥에서 자란 들꽃의 차이를. 뭐? 기다리세요. 곱게 자란 그 멘탈에 비바람 몰아쳐드릴 테니까. 웬일로 회사에서 뛰어다니세요? 뭐 급한 일 있으세요? 고아인, 너 진짜... 그러게 왜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러세요? 살던 대로 사시지. 뭐너 헛소리야. 강약 약강.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이게 상무님 인생 철학이자 성공 비법 아니에요? 이게 진짜... 상황 봐가면서 긁잖아. 응? 사춘기세요? 왜 회장 딸에게 싸움을 걸고 그러세요? 너 진짜... 혹시 나 따라하는 거예요? 아유... 누구냐고! 당장 오라고 해! 너 나중에 봐. 한나상님, 일단 진정을...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내가 첫 출근 날 있었던 일은 심신수련을 해서 참았어요. 참았다고 내가!
근데 내 첫 출근 홍보한다고 열심히 준비해서 기자들 모아서 인터뷰하는데 거기다 대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떡물을 뿌리고! 상무님, 제가 설마... 아니! 지금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이 뭔가 오해가... 최 상무님이 시키셨다고 하던데요. 예? 예, 저는 그... 최 상무님이... 야! 어디 낄 때 묶일 때 구분 못하고... 누구예요? 예. 최 상무님한테 시킨 사람은 누구냐고요? 아... 무슨... 계열사 임원들까지 불러서 다 보는 앞에서 나 엿먹이라고 시킨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왜 한나 상무님을 음해하겠습니까? 그럼 누굴 음해하신 겁니까? 예? 강한나 저거 완전 도라이네. 방법 있나? 썩은 가지, 천혜제. 사실은 참 이런 얘기 꺼내긴 그런데 이번 일은 저번 인사에 대한 권 씨디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선부님 제가 허튼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나보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박 차장, 아니지. 아저씨? 저거 잘라요. 당장. 뭐 일단 대충 상황 파악은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어쨌든 회사에서 소란 일으킨 적 제가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야, 진짜 불편하네. 야, 너랑 내가 단둘이서 차 타고 다닐 사이야? 아, 네 차 타고 가면 되지. 뭐 좋은 사이라고 내 차에 타? 기름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잖아요. 상무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 망치는 짓은 하지 말아야죠. 제작팀만으로는 감당 안 되는 건이다 이거지? 아이, 숙일 거면 제대로 숙여야지. 답안 나오니까 기획들 도움 필요하다 이거 아니야? 어렸을 때 저처럼 눈치밥 먹고 자라셨어요? 뭐? 눈치 참 빠르시네요. 전 피곤해서 한숨 붙일 테니까 도착하면 깨워주세요. 야, 내가 네 기사야? 아, 나 진짜... 광고주 속내를 알아내려면 최 상무 도움이 필요한데. 이번 PT 이기려면 고아인 도움이 필요한데. 네. 알겠습니다. 예. 같은 전화 같네요. 일단 가자고. 올 때 불편하게 왔으니까 갈 때 편하게 가세요. 아니,
아, 나 진짜. 아이고. 감당되겠어? 기획들 없이 이번 일 가능하겠냐고. 쫄리세요? 현상 유지만 하면 대표 자리 본인 건데 나랑 경쟁시키니까 훅 날아갈 것 같죠? 이러다가 만에 하나 타 대형사가 이번 PT가 죽으면 너, 나 둘 다 죽는 거잖아. 그래서요? 고성, 같이 살 생각을 해야지. 왜 같이 죽을 생각을 안 해? 같이 살 생각이라? 언제부터 그런 게 생긴 거죠? 나는 회사 나가고 최상무님은 사장 되고 그 생각밖에 없으셨잖아요. 매출 50% 상승 못 시키고 혼자 회사 나가면 서러울 것 같았는데 좋네요. 저승께 길동무 하나 생길 것 같아서. 내 25년 회사 생활 중에 딱 한 번의 실수. 그게 고아인 너인 것 같다. 임원 승진시켜준 거. 딱 한 번이요? 전 여러 번 봤는데. 내가 싼 똥, 내가 치워야겠지? 혼자 올라갑니다. 회의실로 모여. 당장. 뭔가 찜찜한데. 왜,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어요? 아니, 일이 너무 쉽게 풀려서. 분명히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이유는요? 과인이 아직 방향도 못 잡았으니까. 두 분이 함께 어딜 가시나 봅니다. 하긴 승리의 주역끼리 한번 뭉칠만도 하죠. 누가 보면 최상무님이 PT 딴 줄 알겠어요? 아, 제가 지난 일은 금방 잊는 타입이라. 거기에 우원 PT보다 더 큰 프로젝트 하나를 맡기도 했고. 프로젝트요? 그럴 일은 없는 걸로 아는데. 뭘 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시네요. 한나 상무님께서 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세요? 그럼 지금 알려주시죠.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잠을 못 자는 성격이라. 아, 때가 되면 다 저절로 알게 될 걸 미리 알아서 밤잠 설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제 보니까 두 분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V시기획 기획본부장 최창수. 고상무가 여긴 어떻게? 제가 같이 뵙자고 했습니다. 아... 최상무님이 평상시랑 다르게 기분이 좋으시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야 이유를 알겠네요. 우선 오늘 보여주시기로 한 거 먼저 볼까요? 아, 고상무도 같이 보긴 좀 불편하실 텐데요. 한나 관련된 일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럼 불편할 거 뭐 있나요? 당연히 같이 봐야지. 그죠? 오늘 낮에 저희 직원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찍은 사진입니다. 나쁜 예감은 꼭 틀리지 않는다니까. 아닌가? 좋은 예감인 건가요? 웬일이세요? 제작본부장이랑 기획본부장이 너무 안 만나는 것 같아서? 만나서 할 말도 없는데 뭐하러 만나야 되죠? 사람들 생각은 다르니까. 사람들 생각대로 사시나 봐요? 전 제 생각대로 사는데. 그러니까 외골수 소리 듣는 거지. 외골수든 내골수든 내가 뱉은 말에 책임만 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왔어. 요즘 광고주 잔뜩 들어왔던데? 왜요? 부러우세요? 나쁠 거 없지. 회사 매출 높아지면 내 성과급도 올라가니까. 속에 없는 말 하지 마시고 본론만 얘기하시죠. 매출 50% 상승 못 시키면 회사 나가는 거 약속하지? 겨우 그거 확인 받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상무님이야 본인 이익에 따라 말 바꾸시는 분이지만 나는 내가 내뱉은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나 고아이는 6개월 내로 매출 50% 상승 못 시키면 약속대로 퇴사하겠습니다. 녹음이 잘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여기서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잘났냐? 어? 저 오늘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오시죠. 예전에 뭐 광고 만들고 잘 나가다 지금은 이거 내 손인도 없이 혼자 앉아있길래 이거 불쌍해가지고 팔아주려고 왔더니만 뭐해? 가자, 가. 내가 다시 나와. 네, 사장님 다음에 오시면 잘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이다. 아니, 월세 어떻게 할 거야? 보증금도 다 까먹었잖아. 아, 예, 저 죄송합니다. 곧 처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야, 너 이거 뭐 하자는 거야? 마지막에 안 좋았다고 해도 동기 사랑, 나라 사랑 아니냐? 일단 이 돈으로 급한 불 꺼. 야, 내가 이유도 없이 네 돈을 왜 받아? 이유는 있지. 내가 너한테 제안할 플랜이 하나 있는데. 계획대로 잘해보자. 그래야지. 계획도 없이 내가 네 손 잡았을까. 선배님. 왔어. 고상무, 어서 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무슨 소리야? 왜 정숙 선배를 우리들 싸움에 이용합니까? 이용하다니. 제작팀에 임원이 하나 더 필요해서 부사장님께 건의드렸더니 허락했고, 정석이도 제안했더니 받아들였고. 뭐 문제 될 게 있나? 한번 봐봐. 정석이 저런 표정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야? 넌 쟤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냐? 뭐요? 내가 정석이를 이용한다고? 그럼 넌, 너한테 정석이는 허름한 술집이나 해야 하는 사람이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너 필요할 땐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아니야? 그래. 나 지금 정석이 이용하는 중이야. 근데 난 정석이가 간절히 원하는 걸 줬어. 그럼 고상무는 지금까지 정석이 이용하면서 뭐 해줬어? 고상무 PT장에서도 있었습니다. VC기획에게 광고를 주면 VC그룹 계열사 모든 구내식당에서 우성우유를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으로 결국 PT에서 승리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도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겠네요. 맞습니다. VC그룹에서 구매해주는 물량만으로도 광고 목표를 달성하는 거니까요. 그렇네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무슨 실력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VC기획에서 누가 이 일을 진행한 겁니까? 제가 했습니다. 제작 전문 임원인 저 유정석과 기획본부장인 최창수 상무, 이 두 명이서 함께 했습니다. 더더욱 여기 나오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런 결정을 하신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저나 최창수 상무처럼 업계에 쓸모없는 건 빨리 치워야죠. 회사에서 쓸모없는 거 빨리 치워? 쓸모없어! 예.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어떻게 됐어? 회의 중. 야, 이거 유상무 개인 일탈로 정리를 했어. 창수야, 일단 기다려. 정리되겠어? 우리가 언제 정리되는 일만 했냐? 일 터지면 어떻게든 정리하는 거지. 나만 믿어. 괜히 너 혼자 움직이지 말고. 알았어. 야, 오늘 출근하지 말고 휴가 내고 집에서 좀 쉬어. 그래. 응. 실장님, 이거 덮으실 계획이세요? 미쳤어? 저녁 뉴스에서 생방으로 떠든 일을 어떻게 덮어? 감사실 연락해서 얘 최대한 빨리 정리하라고 해. 네. 최창 성무님, 오늘부로 보직 해임되셨습니다. 유정석 상무님이랑 함께. 저는 사직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사표 내시면 더 이상의 조사나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유나 소속사로부터 접대받으신 것까지 포함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넌 역시 생각하는 게 나랑 똑같아. 일단 알았어. 조유나 소속사 사장이랑 커피 한잔 했다 라고 전해드리면 사인하실 거라고 비서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퇴직금은 지키셔야죠.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다는 거. 사인하시죠. 어디다 손을 대는 거야?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남들 퇴근할 때도 주말에도 심지어 명절 때도 일하면서 내가 이 VC 계획을 이렇게 키워놨는데. 정신과 약을 밥 먹듯이 먹는 제가 사장 자격이 있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한테 이 회사를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냐고? 말씀대로라면 3년째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있는 저도 VC 기획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겁니까? 저도 먹고 있습니다.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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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님, 지금까지 광고 기획에 대한 모든 걸 다 상무님한테 배웠습니다. 부딪힐 때도 있었고 얼굴 붉힌 적도 있었지만 한 명의 광고인으로서 저 상무님 존경해 왔거든요. 그 존경심은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상무님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이 짧았다. 마지막까지 아깝네. 기획으로 입사하지. 미안하다. 추한 모습 보여서.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어. 그냥... 회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먹고 사는 게 참 쉽지는 않네요. 고맙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오늘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최상무님 상황이라도 별로 다르지 않았을 테니까. 넌 이겨라고. 처음이네. 내가 고상무 응원하는 건. 같은 업계 있으면 또 보게 되겠죠? 아니. 광고 이제 지긋지긋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혼자 갈게. 상무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들 해. 나처럼 열심히는 말고.